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또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 이 재판을 하는 판사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 판사들은 지난번에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이것은 위법이다 해놔놓고, 그런데 자 그것은 당 대표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풀어줘야 된다. 자, 이 공개적으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재판에서도 지금 김동현 부장판사가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거기와 함께 또 위증교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자는 최근에 이재명이 자신이 MBC에 그 TV 토론이 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선출에 있는데 거기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오후에 재판을 조퇴를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재판을 하는데 조퇴를 보내주는 이런 판사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그동안에도 지금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강규태라고 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이 있는데, 이 강규태 판사는 선거법에 이제 이 막바지 달하니까 본인이 갑자기 나는 회사를 그만둔다,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보고 막 압박한다, 내가 고향이 호남이라고 뭐 그 많은 증인이 있는데 내가 뭐 이조 시대에 사또 고을의 이 원님 재판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다 하나, 그래서 야, 나는 이제 자유다, 이런 글을 쓰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또 지연됐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판사들 아직도 남아 있거나 또 그 상당수가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판사들이 함부로 이렇게 징계는 또는 함부로 여기 사퇴를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해온 행태를 보면은 자 이들도 탄핵의 대상이다. 자, 이들도 탄핵 대상이라는 점을 자 장동혁 최고인 아주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그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1심에 단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의 이 혐의 뭐 부패 부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1심에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3년 2개월이 걸렸어요. 3년 2개월 1심 재판에. 자, 윤미향도 2년 5개월, 황운하는 3년 10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나 윤미향, 황운하, 여기는 또 이재명 질질 끌어가지고 임기를 다 마치게 해주거나 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이 이렇게 느리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이 자신이 대통령 선거 나올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그걸 뭉개버리려고 한 거다니까. 저 그렇게 재판이 지금 빨리 대축하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뭐 탄핵을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최상병 특검이다, 김건희 여사회 뭐 관계되어 있다, 온갖 걸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동혁 의원이 최근에 검사들을 마구 불러가지고,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을 마구 불러가지고 이렇게 급박하고 또 청문회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장동혁 의원이 이 앞으로 이재명의 재판을 한 판사들도 자 이게 지금 탄핵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탄핵을 안 했는데, 탄핵을 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굳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은 탄핵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선고 기간이 각각 1년과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1심만 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전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의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는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무겁고 복잡한 사건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1년과 6개월 이렇게 걸렸는데요, 다 3년이 넘어가고 있고 어떤 경우 4년 가까이 1심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재판 기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 이게 정말 봐주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들지만,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직무유기라고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명순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에 대해서 야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사표 수리를 거절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직무유기라고 해서 우리는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탄핵하겠다고 4명을 절차를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면은 똑같은 사법 절차다. 자, 한쪽으로는 검사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왜곡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탄핵하려고 하면 판사들도 지금 여기 딱 대비를 해가지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빨리 하더니, 1년 만에 하더니 어떻게 조국은 3년 2개월이 걸리고 황운하는 3년 10개월이 걸리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직무유기라고 해서 탄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이 국민의힘도 지금 그동안 자기들이 과거의 관행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데 민주당은 과거의 관행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를 바꿔버린 게 정성내고 최민희입니다. 마구 탄핵을 해가지고 직무가 정지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한 게 최민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청래는, 자, 이 위원장에는 사무를 관장하고 징계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 발언권 중지, 퇴장을 하면서 급박하고 토달지 말고 이야기해라. 자, 뭐,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마구 정인들을 급박하고 있는 이게 정청래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민주당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지금 여기에 이재명 관련해서 이 재판을 했던 판사들, 또는 조국이나 황운하 그리고 윤미향 관련해서 재판의 판사들 모두 다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황운하 윤미향까지. 자,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검사들의 탄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네 사람입니다. 그 이미 세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가 들어갔고 한 사람은 기각됐고 두 사람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검사를 탄핵한다는 거. 이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잘못했으면 뭐 기소하면 되는 거고 또 안에서 이 검사들의 감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국회에서 탄핵을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엄희준 검사, 김영철 검사, 강백신 검사, 그리고 박용철 검사. 이 네 사람을 지금 탄핵하기도 하는데, 자, 엄희준은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정 사건. 저기 처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한명숙 사건 언제입니까?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 뭐 그 정인에게 뭐 회유했다. 요런 주장을 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다 해봐도 아니더라 하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온갖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검사들에게 악마화시키고 공격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김영철 검사. 이 김영철 검사는 지금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도 장시호하고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하면서 과거 장시호에게 봐줬다. 그런데 여기 결정적으로 장시호에게 위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장시호가 달달달 검사가 불렀던데 외워가지고 그래서 장시호가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뭔가 이 그 거래 관계 그 삼성에서 그 박근혜 이재용 쪽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묵시적인 청탁 경제적인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기에 이 청탁 위정을 했다면 그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은 다시 재심을 해야 됩니다. 재심.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정교사에 의해서 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몇 년을 때린 그야말로 엽기적인 사건이다. 이거 스스로가 지금 자기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더군다나 여기에 장시호하고 특수관계 있다고 하는 이 증언을 한 사람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보니까 여성인데 남장처럼 하고 왔어. 목소리도 남성처럼. 그런데 보니까 마약하고 위정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약과 위정 여러 가지 사건이 얽혀 있는 전과가 많은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 이게 검찰 쪽에서 안 나온다고 자 검사 쪽에서 출석하지 않으니까 마구 자기 편 들어갖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기다가 임원정 검사까지 불러가지고 와 검사 안에서는 인사를 이렇게 해요 사건을 이렇게 조작해요 그러면 그 인사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조작하는 게 자 이게 보수 정권만 그렇나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때 더 심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그 문재인 때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큰 나간 사람들이 이성윤 지검자,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걸 아마 이 지금 간접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거기다가 강백신 검사는 조국 수사를 했고, 지금 이재명의 법화, 그리고 이재명의 정자동 호텔 사건, 이런 걸 수사하니까 또 강백신 검사를 탄핵하겠다. 박용철 검사는 지금 이화영 사건 관련해서 아 이화영이 회유했다 위정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과거에 울산지검에 있을 때 바닥에 변을 보고 그걸 벽에다 칠을 했다 이런 게 했는데 박용철 검사가 그건 전부 다 거짜다 이래갖고 지금 이 제기했던 이성윤 뭐 그걸 퍼날랐던 최강욱 또 서영교 전부 다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라면 지금 이재명을 봐주고 있는 자 이런 판사들 그 다음에 조국 윤미향 황운하를 봐준 이 판사들을 전부 다 직무유기로 고소를 해서 그래서 처벌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장동혁 최고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앞으로 이 판사들도
자,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이라면은 줄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봐주거나 이재명을 봐주고 있는 판사들 줄줄이 지금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못하나? 바로 하십시오! 자, 이렇게 국민들의 비판,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